안녕하세요. 수미수미. 수미수입니다. 아, 여러분! 제가 작년 요맘때 이거 얘가 갖고 와가지고 맛있게 울면서 먹었던 물고기가 하나 있습니다. 오늘 훨씬 거대한 놈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리벤지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물고기는 바로! 오! 오! 해서 그래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. 자세한 건 저 가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럼 손질 바로기 가자. 이따 맛이 크다니까요 이거. 자, 이 친구 국내산 방어예요. 자연산이고요. 아가미 못 보시는 분들은 5초스킵 5초스킵 오픈. 오, 이게 지난번에는 엄청 새빨개 같고 조금 징그럽거나 무서울 수 있었는데 좀 색이 갔네요. 얼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피 좀 솔천히 빼줄게요. 꼬리를 꺾으면 피가 나온답니다. 서브이 채널 연습하는 거야? 어? 어? 머가리 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떼고 요거 뜯으면 탁 뜯어져요. 아휴, 오, 됐어 됐어. 반대쪽 머가리. 자, 끊어냈죠? 아휴, 동고서부터 쑥쑥쑥 열어줄게요. 여기서 걸려요, 지느러미 때문에. 가마살은 따로 먹을 거거든요. 분메랑 모양대로 잘라줄게요. 옆 지느러미, 밑에 지느러미까지. 미꾸라지 헐트 뺐었잖아요. 크기 비교해보세요. 미쳤어 진짜. 자, 일단은요 머가리랑 내장 좀 떼냈으니까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로 그럼 가마살 자이언트 방어 머가리 팡 팡. 여러분 옐로테일 에이다. 디지털 세상이 뜨고 있거든. 저 커버트 사업도 좀 하고 굿즈도 좀 팔. 피가 아직 많이 나올 것 같아갖고요 싹 다 걷어내줄게요. 비늘 쳐야 되는데요. 두 가지 요리를 해 먹을 거기 때문에 한쪽은 비늘을 살린 채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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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일! 꼬리서부터 본맛까지 해서 하면은 98cm! 손질은요, 똑같아요! 밑에 찌느러미 위쪽으로 칼을 넣어서 쏙 돌려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꼬리 쪽에 칼 속지 묻어가지고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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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자, 이렇게 한쪽 살이 떠졌습니다. 예, 예. 꾸이용은 이따가 다시 자르겠습니다. 해 뜰까봐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장만 먼저 제가 할게요. 됐어. 그 다음에 뱃살이랑 몸통을 구분해 줄 거예요. 중간 뼈들 진짜 길잖아요, 이거. 그 옆쪽으로 싹 피해가지고 그리고 이쪽도 이 껍질 쪽 붙어있는 쪽에 붉은 살 있죠? 비린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먹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위쪽 살이랑 살짝 붙여가지고 먹으면 감칠맛을 주기도 하거든요? 그냥 개취 개취. 껍질 벗기는 건 좀 쉬워요. 그냥 뜯어버리면 돼요. 도색! 아! 뱃살 쪽은 살이랑 껍질이랑 좀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아까처럼 뜯다가는 그냥 난리 납니다. 아! 나 일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없는데. 일할 땐 날방어니까 그렇지? 레방어! 요거 배꼽살 따로 먹고 뱃살 따로 먹고 그죠? 이 속살도 나눠야겠죠? 가마살도 회로 떠서 먹을 거거든요? 자,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막을 떼고 이 밑에도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. 아이 망했네! 뜯어 그냥. 어, 뜯을 걸, 진작에 뜯을 걸. 잘못 뜯기네 이거. 제 대방어 지금 횟감으로 다 썰어놨는데요. 감칠맛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만 숙성시켜가지고 올게요. 아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? 밴드도 안 했네 엄마 엄마. 숙성 설쳐야 되겠다. 이 부분 지금 불로 좀 지져야 되거든요. 안쪽 살까지 익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얼음물 살짝 준비해놓고 하려운 전정! 이 껍질 쪽이 그룩그룩 기름 올라오죠? 기름 찬물 더 하. 아, 기름진 거 봐. 방어는요 엄청 살이 부드럽거든요? 그래서 두껍게 썰어 먹어도 돼요. 자, 이렇게 뱃살이 완료가 됐죠? 배꼽살 이거 보세요. 기가 막혀. 두 조각 먹어. 완벽한 뱃살. 기름 미쳤죠 이거? 그리고 이제 가마살. 이게 가마살, 이게 뱃살. 이건 그냥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. 등살, 배꼽살, 가마살, 뱃살. 방어 뭐 좀 해? 안성. 등살부터 한번 먹을게요. 오로코록. 자,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고추냉이 살짝 올려가지고 줘봐. 방어 등살 해요! 파이리! 소주도 좀 갖고 와! 후이한다며! 아, 이거 뭐야 돼, 뭐야 돼, 뭐야 돼. 오픈. 바르 먹어 이거. 오로코롬 해가지고. 아! 아! 맛있겠다고 말을 해. 빵도
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? 딱 씹으면 진짜 너무 부드럽고 기름지고 맛있고 이 뭐죠? 이 혈압류, 이 해 감칠맛을 한껏 더 올려줘버려요. 이런 뱃살들을 좀 느끼하잖아요. 근데 등살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소주 한 입, 해 한 입, 소주 한 입, 해 한 입. 해를 만약에 한 30점 먹는다? 그럼 5병 먹네. 와, 상상도 하기 싫다. 이제 뱃살 한번 가볼게요. 보초냉이를 얘는 좀 많이 넣어도 돼요. 그 다음에 뭘 한다? 바로 입을 한다. 고추냉이가 안 매워. 이 배꼽살 붙어있는 거거든요. 이것도 바로 먹어볼게요. 그 빨간 부분이 되게 쫄깃쫄깃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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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얘 왜 이렇게 달달해? 무슨 설탕을 줬는데?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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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가마살도 그러려나? 가마살 리바롱. 아, 등살은 젤라또 같은 느낌이라면 요거는 순 우유 아이스크림 있죠? 그 느낌이에요. 오늘도 이렇게 대방어 해체해가지고 아주 모든 해 먹게 해주신 우리 백호님들은 위하여. 구운 것도 먹어야 되네. 으, 기가 막히네. 어머, 이거 왜 상큼한 맛이 나냐? 공동 발라가지고 소주 따라가지고 그냥.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. 에이, 그래가지고. 무슨 맛인가요? 대방어를 해체하면 해상촌이 나야 되는데. 그 나라가 나보고 사양촌 좀 사와.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 아니고 낮입니다. 어제 소주 한 병을 다 조지고 맥주도 마시고 아침이더라고요. 어제 반토막 남은 거 있잖아요. 손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씨, 어제 좀 해놓을걸. 다.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, 방어가 양갈비가 되는 마지. 마지가 뭐야? 지금 바로 보시죠. 이 가운데 뼈랑 살코기 맛을 거기 때문에 전전발이들 좀 지워주고요. 됐어. 여기 척추뼈고 여기 밑에가 갈비뼈잖아요. 요거를 남겨놓고 요만큼 살을 그대로 붙여서 양갈비 느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척추뼈 위쪽으로요, 이 흰색과 초록색을 요거 그대로 나눠주면 돼요. 여기 가운데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중앙뼈가 나오거든요. 옆쪽으로 타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살을 발라내가지고요, 뱃살 뼈다구만 좀 살려서 밑으로 칼을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됐어 됐어. 갈비뼈 1이 이렇게 갈라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. 오! 오르고르. 자, 요거 4개만 해서 먹을게요. 4개. 제가 이번 방어는 사상추위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검정색 점이 하나 있죠? 사상추위 죽은 거예요. 이게 진짜 길면은 30cm까지도 길던데. 이 사상추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배설물이 묻어있는 횟감을 먹었을 때에는 배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? 싹 다 제거하고 먹어야 됩니다. 방어 사상추위 확인 끝! 진짜 양갈비같이 생겼는데? 뼈 쪽에 살이 좀 많이 붙어있잖아요. 이쪽 살만 다 걷어내면 돼요. 이제 간을 해줘야 되거든요? 요 소금이랑 후추 얼른 뿌려줄게요. 후추 쫑! 멋있게 하고 싶은데?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겉부분을 바삭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. 감자 좀 먹겠냐? 오로코롬. 이 껍질 쪽도 자, 이렇게 4개 싹 다 발라줄게요. 방어 바로 구워줄게요. 도세 깨놀라요! 자, 뒤집고. 향이 너무 싸! 반박입니다. 껍질 쪽도 한번 세워가지고. 아, 기가 막히게 구워졌다. 와. 저 거진 다 꺼졌어요. 바로 꺼내볼게요. 플레이팅하고 소스 좀 뿌려주겠습니다. 세운 게 멋있는데 안 세워지네. 좋았어. 간단하게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. 촥 뿌릴 거야. 촥. 에이, 그거지 이거지 이거지. 이거 미슐랭이야 미슐랭. 미슐랭. 그리고 이제 패슐링가루. 방어 갈비 스테이크 완성. 촥. 이렇게 대방갈비 구이가 완성해. 좋았습니다.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저 구이를 한번 해봤는데요. 아침 대바람이어도 구이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오늘 구이와 함께할 술은 바로 김소정 사장님한테 받은 고량주입니다. 고량 하이브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아마 bartender chicken. 고량주를요, 요만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난리 난데. 이거 50도 돼. 요만치만. 이거 진저에일인데요. 저는 하이브를 만들어 먹을 때는 항상 요 음료수로 갖다가 섞어 먹습니다. 오픈. 고량 하이볼 맛배기 위하여. 에이, 바로 시켜볼게요. 이거를 이제 어떻게 먹느냐? 어떻게 먹겠어요? 이거를 만들었잖아요. 왜 만들었어? 2차 시도 뭘 싹 들어가지고 패러예요. 자, 꼽아가지고.
아이 진짜. 안쪽 다리 굉장히 촉촉하고 허벅지 쪽을 갖다가 바삭하게 구웠잖아요. 급바소초 간장 좀 줘봐. 간장이 어딘데? 안 갖고 왔냐? 고추냉이 좀 줘봐봐. 안 갖고 왔는데? 그럼 저기 초생강 좀 줘봐봐. 요렇게롱 초생강 이렇게 올로크롱. 아! 살짝 느끼해지려고 할 때 딱 초생강 올려 먹으면 두어 개는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묵은지 같은 거 좀 없냐? 그 뭐야? 아! 새김치네 새김치! 소스 갖고 왔어. 그만해. 미쳤네. 이거 뭐야? 뭐 그러던가 말던가 익히면요 괜찮아요. 아.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방어 구이 먹게 해주신 우리 빙고님들은 귀여워요. 아야. 자 이렇게 13kg짜리 대방어 한 마리 사가지고 아 넘어가오 방어 양갈비 구이까지 해먹어자 말입니다. 방어가요 연말 되면은 항상 비싸지거든요. 키로에 5만원까지도 올라가요. 좀 쌀 때 얼른만 좀 드셔요. 방어가 칼로리가 높기는 해요. 100g당 156칼로리 이렇게 되거든요. 그만큼 단백질도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. 타우린이 많아가지고 기력 회복에 그만큼 좋으니까 그 연말에 술 드실 일 좀 안 취하시겠어요? 방어랑 좀 드셔요. 어쨌든 여러분들도 겨울에 대방어 한번 찾아보시라고요. Ready? Go! 네! 바이바이. 저 이제 컨텐츠 다 떨어지면 그냥 얼굴로 웃기려고 합니다. 비스비스티비 비전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일단은 해산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컨텐츠로 두 번째로는 그런 거 없고요. 그렇죠, 세 번째 얼굴로 웃길 생각입니다. 꺼졌잖아 이거 그래.